전자권은 사실 상당히 큰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부대 효과,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그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있는데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의도하지 않았으나 우연찮게 발생한 사이드 이펙트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의도한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자, 그게 뭔지 말씀드릴 텐데 먼저 간단하게 카카오뱅크라는 게 있잖아요. 카카오뱅크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한국에서 쓸 수가 있고 한국에서 그리고 제한적으로 제한적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제한적인 업소 혹은 제한적인 사람들 간에 예, 가능하죠. 그죠?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국내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카카오뱅크 계좌로서 편의점에서는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만 식당이나 모든 식당이나 모든 가게에서 다 카카오뱅크에 결제 모듈을 쓸 수는 없죠.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카카오뱅크를 세계 전역의 모든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세계 전역에 뭐 누구와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그죠.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바로 75억 인구에게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겁니다. 그죠? 이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일단 입출국 수속의 단순화. 그죠? 입출국 수속의 표준화.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 방역이죠. 코로나 방역 프로세스의 표준화 그리고 상호 신뢰할 만한 건강 국가 간 신뢰할 수 있는 건강 보고서 등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자여권의 역할이고 또한 다른 한 가지 효과 의도한 사이드 이펙트는 75억 인구에게 표준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죠? 따라서 스마트폰을 보유한 세계 누구나와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 일본에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준다거나 등등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각국의 외환 관련법이죠. 관련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세계 스마트폰을 보유한 세계 누구나와 거래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를 세계 전역의 누구와도 그러니까 내가 태국을 가서 태국에서 파타야를 먹었다. 그 파타야를 판매하는 그 포장 리어카의 주인도 스마트폰만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내가 대금을 지불할 수가 있고. 그죠? 스위스를 가든 노르웨이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상대방이 스마트폰만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도한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들도 있어요. 만약에 재무제표와 수풀 아키텍처를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의도한 대로 동작한다고 한다면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다양한 정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됩니다.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쉽게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전에 봤던 반자동 국세청, 그죠? 국세청 업무를 대부분 99% 자동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각자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죠?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가계와 기업의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면은. 그걸 기반으로 중소기업청 업무도 대부분 자동화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수풀은 지역, 특정 지역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구매했고 판매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풀 단위 혹은 읍면동 단위, 시군구 단위, 광역시도 단위로 수집이 된다면 그거 자체가 통계청의 역할이죠.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표준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표준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이 표준화폐의 이자율을 제어하는 방식을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한 정부 정책, 화폐 정책이죠. 정부의 화폐 통화 정책을 집행하고,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도 상당 부분, 우리가 자동화하거나 혹은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숯불 그 자체가 뭐예요? 숯불 그 자체가 시청이자 도청이자 읍면동 사무소 역할입니다. 그죠? 읍면동 단위에 할당된 숯불. 그리고 광역시도, 광역시군구에 할당된 숯불. 이러한 재반 숯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행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들을 상당 부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의도한 사이드 이펙트입니다.